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지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시구나. 근데 입 발린 소리가 아니고, 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깨닫게 해 주시다. 그렇죠? 예. 네. 자꾸 뭐, 하나님 이거 해 주시고 저거 해 주시고, 그러지 말고, 그거야 본래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하실 수 있어. 지금 내가 근시안적으로 보면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그거를 바라라. 너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세상은 다 조건적 세상이고 다 누구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가 아닌 사망의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누구의 나라가? 천국이. 천국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치고는 최고의 기도죠. 어떤 영적, 그렇죠. 성숙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임하옵시며. 저도 옛날에, 그 고민, 우리 애들 때문에, 그리고 뭐 이혼 문제 무슨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제 마음 속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 알아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모두 끝내고 정말 죽으셨다가 어떻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있는 나의 마음속에서도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졌다. 그런 것처럼 나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조마조마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 이룬 것을
내 마음 속에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 이상의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건 이제 영적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십시고, 내가 몰랐던 거 어떻게 성령을 보내셔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시고, 이게 영적 양식을 먹는데, 우리가 그 영적 양식을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프고 결국 영적으로도 약해져.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보고 그 성령께서 영적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래놓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문제 없어요? 조건적 아니에요? 그죠? 누가 너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이때까지 배운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자, 이런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을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뭐? 용서 한번 해봤어요? 용서해본 일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 안 한대.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하는 아니잖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정말 용서하려면,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있어요. 용서해봤어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야. 그래서 그게 내 평생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평생 남아있어. 그래서 그때 그 생각만 하면 또 내 유전자 꺼져.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유전자가 그때 그 생각을 하면 또 꺼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네. 나의 이익을 침해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큰 손해를 보게 하고 그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닌데, 용서 문제에서는 철저히 조건적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때 이런, 이걸 읽고, 이야.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와, 근데 봉투가 막 두툼해. 되게 페이지 수가 많아.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안에 또 봉투가 나와. 그 봉투가 뭐냐 하면 울산시청에서 저한테 온 봉투예요. 그 이제 무슨 뜯어보니까 뭐냐면 진짜 대박이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굉장한 부자였대요. 그 울산에서. 그래서 울산을 그 당시에 부자 그러면 땅 부자지 그렇죠. 대지주였어.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모든 재산은 어디로 갈게? 우리 큰 집, 우리 큰아버지 그 장자야. 그럼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야. 그래서 모든 재산은 어디로 가서 큰아버지한테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큰아버지의 장남, 장자, 장손에게 다 갔어. 그때는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뻥 했죠. 그래서 뭐, 그땐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 저한테 올 땅이 있대요.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제 이름으로 해놓은 땅이 있어. 저는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이제 그 땅으로 어떻게 길이 난대. 그래서 이상구님이 이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이제 수속을 하래요. 저는 미국에서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저는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잘 서로 아주 친하게 술 같이 먹던. 내가 참 고등학교 때술 많이 먹었어요. 그술 친구 한테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랬더니 아, 이 친구가 자기가 다 대행을 해주겠대.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믿었죠. 믿는데 아이 친구가 뭐 완전히 해먹어버렸어. 그때 그게 1900 80 82년도인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40년 전.
40년 전 맞죠? 근데 그때 돈으로 5억이야. 아마 요새 돈으로 하면, 뭐, 50억이 아니라, 한 2, 300억 됐을 거예요. 굉장히, 와, 막, 하루아침에 내가 뭐가 됐어? 큰 부자가 돼버린 거야. 와. 근데,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한테 연락이 없어. 그래서 이제 다 조사를, 한국인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벌써 보상을 받고, 그거를 라스베가스 와에 와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와, 열 받아, 안 받아. 와,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던 때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어떻게 꽉 차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 모든 유전자 다 꺼져버렸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져서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놔야만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 밤에 들어 누우면 그 돈 5억 생각하고, 그때 그 친구가 미스터 구라는 친구야. 미스터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돈 5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잠을 잘 수가 그, 막, 가슴이 뛰고, 막,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속이 부글거리고, 막, 돈도 돈이지만은, 증오도 증오지만은, 내가 힘들어서 죽겠어. 이 잠을 좀 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그게요, 그렇게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 나의 그,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 그, 자꾸 물을 마셔야 돼. 그, 물을 자꾸 마시니까 또 자꾸 소변을 봐야 돼. 그래서 물 마시러 가야 되고, 또 소변 보러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화장실 왔다 갔다. 참, 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막, 정말 고통스러워. 돈 문제도 고통스럽고, 증오심도 고통스럽고, 분노도 고통스럽고, 입이 마른 것도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는 것도 고통스럽고, 고통이야. 그때 제가 막 또 뉴스타트를 시작한대. 막 제가 돈 잘 벌은 병원을 뭐예요? 관두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입이, 뭐, 한 달에 뭐, 70만원? 그리밖에 못 받나. 자, 여러분. 자, 이러고 있는 동안에 애들은 또, 마약을 한다. 이거 막, 갑자기, 나의 인생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변해버려. 왜 그렇게 됐을까? 사탄이 이 사람을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안 되는구나. 포기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워 죽겠어. 그렇게 미워하니까 유전자 다 꺼지잖아. 증오. 사랑이 생기의 본질인데. 이야, 정말, 그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우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텐데, 그 미스다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게 또 걸려가지고, 와, 큰일 났어. 그 돈이 아까워 죽겠어.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벌어놓은 돈은, 그 당시에 또, 미국에 경제 불황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자가 22%까지 올라갔어. 22%.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집, 돈을 벌어가지고,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야. 이자율 올라가니까 아무도 부동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래서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값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막, 큰 손해를 보고 팔아가지고, 살 때 가격보다 더 조금 싸게 팔아서 완전 손해봐버렸어. 이제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이놈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큰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미스터구를 용서를 어떻게 해야 내가 안 죽겠어. 돈은 둘째 문제고 돈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 몸이 죽겠어. 잠도 못 자겠고. 그래서 돈 같은 것은 뭐요? 잊어버리자. 돈 잊어버려도 미운데 어떡할 거요? 그때는 낮에는 이제 뉴스타트 한다고 바쁘지. 환자들하고 또 강의해야죠, 상담해야죠. 뭐 그런데 이게 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큰 문제야. 그래서 일단 용서를 하고 돈은 막 포기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를 내가 워낙 신뢰하던 친구라. 그 신뢰한 놈한테 어떻게 배신을 당한 거 아니야. 거기다 돈까지 뺏겼지. 그 고통은 정말, 우리 애들이 마약을 시작했다는 걸 제가 알고도 고통받았지. 그런데 한 놈도 아니고 뭐요? 둘이가 마약을 하는 거야. 셋 중에 둘이가. 그리고 또 한 애는 또 어디에 감옥 갔다 그랬지. 이 그 고통에 이루 말할 수가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놈 미스터 구가 배신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용서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용서할 길이 없어.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자, 용서하자, 용서하자. 해봐, 되나? 안 되지. 용서를 내가 그 미스터구가 그렇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 나를 배신하고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고통을 받게 한 것은 사실 누가 한 거요? 악령이 한 거야. 악령이 미스터 구를 유혹해서 나를 배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구도 희생자야.
그럼 이스타쿠는 그 자식은 어떻게 됐냐면, 라스베가스 돈다 잃었어. 이 친구는 지금 돈이, 돈 5억이라는 돈이 탁 들어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자기도 돈을 좀, 자기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갔다는 거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가면, 처음에는 어떻게, 도박을 시작하면, 반드시 땁니다. 이게 사단이 다 알아요. 반드시 따가지고, 그 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일단 맛보게 해요. 그래서 중독을 딱 시켜놓고, 다 뺏어버리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순진한 사람들이, 어디, 강원도 어디? 강원랜드. 그 순진한 사람들 가면 처음에는, 와! 따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죠. 자, 그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미스터 구도, 그래가지고, 미스터 구는 그 돈 다 날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집까지 마누라 몰래 팔아가지고, 그것도 날리고, 완전 거지가 돼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누라는 그 남편 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놈의 돈이란 게 겁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 돈이 탁 있을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집안이 풍지박산 되잖아. 이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또 이제 뭐 죽겠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돈 돌려받을 생각은 뭐 할 수도 없고, 그건 아예 잊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악령에 막 확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미스터 구를 용서할 거예요? 용서하자, 용서하자. 돼요, 안 돼? 안 돼. 밤에 불 딱 끄고 탁 누우면 난 돈 오기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미스터 구가 왔다 갔다 하고, 눈앞에. 그럼 막, 돈 보고 미스터 구를 막 보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마침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이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을 때야. 즉, 내 인간적인 나 이상구라는 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결국 나는 어떻게 돼요? 잠 못 자니까 뭐 수면제 먹을 거고, 또 술 취해서 잘 거고, 그러다 보면 뭐, 나도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벌써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빨리 해방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로 하여금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다. 내가 미스터 구를 용서하는 거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탁 침대에서 내려와서 방바닥에 탁 꿇어앉아서, 하나님,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하기 싫더라고. 왜? 내가 고통스러워도 뭐요? 미스터 구 그 자식 너무너무 미운 거야. 내가 미스터 구를 용서하게 되면 내가 너무 억울해 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악령에게 걸려들면 이게 막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은 꼼짝도 못 해요. 그래서 저 기도를 했어요.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입만 기도했지 여기는 돼 안 돼? 아무 소식도 없어. 야,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근데 뭐 자꾸 또 입안이 타고 또 물이 마시고 싶고 또 소변 바로 가야 되고 뭐 이게 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밤 꼬박 새면 큰일이야. 그래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 하면 노래를 불렀죠. 밤을 꼬박 새도 밤새 내내 뭐요? 이러고 있지 말자. 노래하면서 밤을 새자. 그렇게 제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달렸으니 그 하나님께 일단 뭐요?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내가 노래 부르자.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노래를 할까? 무슨 찬송을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상상을 하면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다 부르는데 그때 무슨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냐면 제가 해군 구리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군 배를 타야 돼. 군함을 타야 돼. 그래서 구리관은 배 안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거 다 뭐요? 새빨간 젊은 애들이 이제 타고 있는데 누가 아파요? 한 놈도 안 아파. 그러니까 구리관 할 일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밤 되면 이제 파도가 없는 바람이 잔잔한 날, 다 그게 이제 마침 달 밝은 밤 이렇게 되면 배가 쫙 군항에 가면 저 뒤편에 가면 뭐예요? 이제 그 프로펠러 돌아가면서 이제 물결이 확 있잖아요. 그게 이제 쫙 가면서 그 물결이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배 양 옆에 또 바로 정면에 또 파도가 쫙 잔잔하게 치면 그 달빛이 비쳐가지고 막 진짜 천국 가는 길 같아. 예. 그때는 하나님을 내가 안 믿었으니까 천국이 뭐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 그 찬송을 다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군의관 시대에 해군에서 달길이 눈앞에 들어오면서 와, 맞아.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면, 그래. 이렇게 밝고 아름다울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나 오늘 밤새 부를 거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아름다운 천국 가는 길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상상하면서 가야지. 밤새 내내 미시다고, 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혈압이 오르고, 이러면 내 건강만 상해. 그러면서 부르고, 세 번 부르고, 하늘 가니, 네 번 부르고, 다섯 번 부르고, 그러면서, 아, 빨리 잤으면 좋겠다.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째 들어가는구나 하며 생각하면서 하늘까. 나도 잠든 줄도 몰랐어. 눈뜨니까 아침이야. 여덟 번째 부르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내 꺼져 있는 멜라토닌 유전을 어떻게 켜주신 거예요. 와, 그때 그 제 마음이, 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재워주셨네. 진짜 재워주셨네. 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쁘다. 그래서 그날은 아주 기분 좋게 지냈어. 그리고 이제 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이제 자려고 불 탁 끄고 누웠는데, 어쩌냐고 똑같아. 미스터고 얼굴하다. 예, 돈 오기 왔다. 와, 또 막, 응, 또 열이 팍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막, 응? 와, 그래서 또 기도했지. 또 기도해서 또 안 돼. 그럼 어쩌냐처럼 노래 부르자. 그래가지고 이제도 쭉 부르다가, 그날은, 아, 일곱 번째 부르는구나라고 일곱 번째 부르다가 골아떨어진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나도 기뻐. 그거를 몇 번 했냐? 다섯 밤을 했어. 다섯 밤. 그 다섯 밤을 딱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요. 무슨 생각이 탁 나냐 하면, 이런 생각이 나요. 이야, 내가 그 다섯 밤 동안을 꼬박 세웠더라면, 지금 몸이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빌빌하고, 환자들 뉴 스타트 강의도 못 해줄 거고, 강의해줘도 뭐요. 헬렐레 해서 할 거고, 와,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이 다섯 밤을 하나님이 안 재워주셨더라면, 이거 내 건강이 많이 망가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 이렇게 나를 재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누가 나를, 그런 나를 재워주겠어. 잘나면 뭐야? 술이 만땅이 돼야 잠이나 들지. 그렇죠? 그러나 수면제도 먹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매일 밤 그렇게 재워주셨는데, 그 하루, 한 밤이 너무나 값지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돈 주고 이렇게 해달라면 해줄 의사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이거 하룻밤에 1억을 줘도 못 산다. 그 내가 지금 다섯 밤을 했으니 이게 5억이네. 그러면서, 야, 그리고 내가 세상에 이런 경험을 해보다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어떤 의사도 못 잘 수 있게 해주지 못할 거고, 내 자신도 잘 수가 없지. 그러고 나니까요. 그러면 오 벌었네.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이 연달아서 나냐면 그러면 미스터 구한테 옥 받은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서 드디어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처음으로 진짜 진지하게 제가 딱 구란자 기도를 하나님 미스터 구를 이제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저는 용서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라는 그 선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아, 참 신나게 잘 지내고 그날 밤에 이제 잠들 때 아, 제가 또 기도를 했어 하나님. 미스터구가 완전히 용서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 이거를 어떻게 미스터구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싹 씻어주십시오. 성령의 물로 싹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드러누워가지고 그대로 잡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아갈 것 같아. 네. 그러면서 미스터 구 생각을 해봤어. 안 미워. 증오심이 없어졌어. 증오심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미스터 구 그 자식이 그런 짓을 나한테 안 했더라면 내가 이런 경험을,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할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암 안 걸렸더라면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없었구나.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 된다니까.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고통이 억울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와,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그 일이 1982년, 83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일을 지금 생각해도, 그 미스터 구 생각을 하면요, 보통은 내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40년 후도 여전히 꺼지지, 그 놈의 새끼. 근데 지금은 미스터 구 얘기하면 내가 도로 기뻐져. 왜? 그때 그 미스터 구가 그런 짓을 나한테 안 했더라면 나는 이런 영적 놀라운 용서의 경험을 하나님이 해 주신 용서지 내 마음 속에서 그거를 맛볼 수가 없고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와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어떻게 달라져 버린 거야. 아하 그거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상고 너 미스터 구를 용서해야 돼. 용서 안 하면 나도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있었잖아. 아시겠죠? 근데 그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는, 여러분, 제가 뭘 깨달을게? 아, 내가 미스터 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본래 나는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야. 본래, 본성적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고,
그래, 내가 밤을 꼬박 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찬송을 부를 거야.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용서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가 미스터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아,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역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역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 나는 내 스스로는 미스터 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고통과 사망,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제가 이 얘기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도 지금 제 유전자가 켜지고 있어요. 왜? 미스터 구가 거짓을 나한테 한 것보다 그게 오히려 뭐예요? 참 잘 됐다. 사실 지금도 그 돈 5억하고 이 영적 체험하고 바꾸라면 안 바꿔. 왜 이 영적으로 체험한 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나 나의 영적 성숙을 시작하게 했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미스터 그 얘기한다고 유전자 전혀 안 꺼져요. 야,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용서를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마음을 주니까 제가 얼마나 기뻐 안 기뻐. 속이 시원해. 뭐가 시원하다고? 그 미스터 구를 용서한 기분이 시원하다고. 그리고 와 내가 미스터 구를 용서했다는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몰라. 참 용서 잘했지. 그 용서 안 했더라면 뭐요? 난 지금 술주정뱅이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을 한 번씩 당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술만 먹다가 다 어떻게 되는 거요? 다 건강 망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악령이 이끄는 길도 죽음의 길도 자꾸 끌려가 질질 끌려 가게 돼 있다고. 근데 와 용서하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를 깨달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서 아직도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마음속에. 그렇죠? 있으면.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 기분을 알고 용서 못하던 사람들 이름을 쫙 순서대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 12명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용서의 맛을 보고 용서한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구나. 용서하면 도리어 더 뭐요? 이익이구나.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둬놓은 그놈의 12명의 그 나의 원수들을 어떻게 한번 또 기도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일 미운 놈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만 저녁에 눈 감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미스터 구를 나에게 용서하게 해 주신 것처럼 저를 이 사람도 용서하게 해 주세요. 그래요. 그거를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 그래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한 20일 만에 안 미워.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이제 다음 타자. 그럼 어떤 사람은 한 3일 만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어떤 사람 그 누구누구를 생각을 하면 유전자 꺼지는 사람이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래서 용서를 경건, 용서하는 연습, 그거를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한 말. 하니까 용서가 뭐가 될게? 용서가 습관이 돼. 참, 저는요, 우리 개 사랑이를 참 사랑합니다. 왜? 이 자식은 그렇게 용서를 잘해? 도대체 이런 개는 아마 어디 가도 못 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개를 알게 됐냐? 그리고 지금 찐이 새끼하고 같이 있잖아. 근데 밥을 주면 이 찐이 놈이 엄마 거 다 뺏어 먹어. 근데 엄마가 먹고 있죠? 그럼 찐도 그게 둘이 같이 그거 보통 엄마는 안 그래요. 뭐라 그래? 아무리 이쁜 새끼라도 길들인다고. 와! 그러면 그 새끼가 깨갱! 하고 물러서, 아, 엄마 밥 먹는 거 절대 뺏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이 그걸 못 배우고 있어. 이 엄마, 우리 사랑이는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얼마나 지 새끼를 사랑하지. 이 진이는요, 같이 데리고 나가면요, 막, 쉴 새 없이 엄마를 괴롭혀요. 지가 대장이야. 그래서 막, 엄마 막 모가지 물고 땡기고, 그래도 우리 강한, 우리 사랑하는 신경질 안 돼. 화를 안 돼. 이야. 나보다 화 안 내는 거 더 잘하는 것 같아. 오늘 우리 집 사람이 또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너 한참 걸려, 그 풀라면. 한참 걸려. 그 사랑이는 한참 안 걸려. 그냥. 그래도 사랑하는 게 완전히. 그 어쩌다 이런 개가 있냐 말이야. 그때 그럼 우리 사랑이는 제가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면 다 듣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정말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이야, 그러니까 개들도 어떤 영을 가지는 것 같아. 아시겠죠?
참, 그래서 개들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인을 구원해내는 개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 막, 도저히 뛰어들지 못하는데 막 주인이 빠져서 허우적거리 막콱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이 개들은 참 특별한 동물이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기분이 얼마나 좋냐를 깨달으면 뭐요? 우리가 용서하고 싶을까, 안 싶을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용서가 더 쉬워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할 리는 없어요. 왜? 자기 뭐까지 버렸는데?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건 뭐요?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가 용서하고 싶어서, 우리 대신 죽고 싶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용서는 이미 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면 그걸 잘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 것이고, 그 말은 뭐냐? 네가 그 용서하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네가 맛본다면 네가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뭐야? 받아들일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기쁜 마음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했다 그래도 뭐예요? 잘안 믿겨.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기분 하나도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내 원수를 용서하고 나면 억울할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우리를 다 용서를 하셨다는 말도 별로 기분 좋게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 생활 속에서 한번 체험해 보는 것. 네.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체험으로 우리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그 체험을 통하여 실패하면 또 실패한 대로 어떤 우리가 배우는 게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공해야만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구원해 하셔놓고 하나님은 뭐예요? 기뻤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용서하는 마음이 기쁘다, 기쁘기는 힘들어. 그거는 억울했으면 억울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와서 성령이 용서를 하도록 해 주신 것은 우리는 너무너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용서의 맛,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전자가 더 활짝 켜져서 정말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치유가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적인 본성으로는 용서라는 것은 절대 하기를 원치 않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내 유전자가 꺼짐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외치면서 죽음으로 나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정말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그 용서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치는 것을 원망만 하지 말게 하시고, 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용서라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의 기쁨, 놀라운 그 영적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